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고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짓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가도 가도 먼 전라도길. 어린 시절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6.25 당시 당신들 피난민 삶이 얽힌 곳이다. 그 땅에도 봄이 스며들고 있다. 지난 대보름 땐 마을마다 별신굿도 다 올렸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빌었다. 글쎄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 굿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겨울 내 이제 우리 농부들이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이 좀 지금 수로로 얘기를 하자면 준비 운동을 해가지고 농사에 임하는, 그래가지고 그 건강 체력 단련 또 협동심을 기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히 이제 이렇게 몸을 풀고 이제 충경을 이렇게 하고 예. 모두 이제 씨앗을 드리고 이제 그렇죠. 물때 맞춰 뱃길이 열리면 서둘러 바다로 향한다. 물안개에 잠긴 포구가 아늑하다. 봄의 향기다. 이곳 남녘당에서 철새들은 월동을 한다. 먼 길을 떠나기 전 날갯짓하는 횃소리가 간간이 들려온다. 이곳에선 물때에 따라 뭇과 섬이 한몸이 되곤 한다. 물시간은 매일 달라진다. 거기에 맞춰 삶의 길이 열리고 닫힌다. 전교생은 3명, 6학년 백동은, 3학년 박지은, 청강생 6살 박경란. 우도 분교에는 유치원 과정이 따로 없다. 경란이가 언니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 갯일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러나 그냥 있기엔 몸이 근지럽다. 70평생 넘게 그렇게 살아왔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갯꾼이라 부른다.
한 3월 말경 되면 이제 낙자잡이 주로 예, 주로 많이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봄 전어잡이 그러면 5월 6월 되면은 또 이제 그 서대 양태 조기 예, 수조기라고 조기 종류를 잡고 그러죠. 이제 여기는 노는 시간이 없어요. 내내 바다에 자기만 노력만 한다라면 움직이면 바다에 나가면 돈이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수입이. 운대리는 도자기의 성지 같은 곳이다. 고려 전기 청자와 조선 전기 분청사기를 만들던 가마터 30여 기가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귀중한 도자기 파편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이곳 운대리를 가마터 풍수로 제일 좋은 곳으로 본 도공은 가마 하나를 덜컥 지었다. 올해로 일곱 번째 봄을 맞는다. 아무리 이제 새벽에 깜깜하고 이런데 새소리가 달라요. 봄에 봄이 되면 새가 짝짓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가 목청을 가다듬고 새벽부터 울고 하는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아 지금 봄이 완전히 봄 완연한 봄이구나. 봄 꽃 소식보다 그 새의 지저귐이 훨씬 계절을 빨리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 내내 일한 작품들을 가마에 앉혔다. 봄 가을에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온다. 일기가 고르기 때문이다. 초벌구이 불은 14시간, 온도는 섭씨 900도까지 계속된다. 금년 가마 농사가 시작된 것이다. 모두 7순이 넘었다. 그 어른들이 발품 팔아 거둔 봄 보따리들을 절집 앞에 풀어 길손에 눈길을 끈다. 뭐고 넌뜨럭 밭들이가 있는데 그거 양쪽이라 엉덕이라 쏘보고 났더라고. 이제 봄 되면 조금 있으면 다음 달 보통 이제 취나물, 보사리, 벨벨 너물이 다 나거든요. 미나리. 그럼 이제 여기 그런 거 해갖고 와서 또 팔아요.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비싸다만 안 한다요. 비싸다고. 사는 사람은 비싸고, 우리는 사는 비싸고. 사람은 싸고 오라지야. 저는 말 안 한다. 그렇다. 속세와 절집의 진리가 둘이 아닌 게다. 절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종각이 있다. 종의 무게가 900kg. 그 위에 비천상이 날렵하다. 꽃진 다음에야 봄이었음을 아는가. 마음이 곧 부처라는데 마음 공부는 언제 다 하는가. 고흥 사람들은 팔령산을 고흥 십경 가운데 제1로 친다.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8개의 봉우리마다 아직은 겨울나무 숲인 채로 누워있다. 그 봉우리의 맨 끄트머리쯤에서 팔령산 연봉은 한참 뛰놀다 온 숨찬 아이처럼 다도의 깊숙이 입술을 열어 몸을 적신다. 땅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고단한 인간의 삶은 신화를 낳고
한 시대의 초상을 그려낸다. 바다에서 나온 용은 이 절벽을 타고 올라 승천했다고 한다. 그 흔적 앞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낳고 또 낳는다. 바다는 신화다. 그래서 바다가 들려주는 소리는 깊고 울림이 크다. 나로 우주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장이다. 오는 5월 한반도가 다시 한번 흥분의 도가니가 될 것인가. 나로 우주센터는 숱한 실패를 딛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나로호 발사와 더불어 우주과학과는 로켓 기본 원리, 인공위성, 우주공간 등 21세기 우주시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과학박물관이다. 우주에 대한 연구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항구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게 나로 우주센터가 제시하는 비전이다. 우리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의 기증품이다. 우주정거장에 다녀온 것들이다. 이 방풍님은 해안을 따라 약 400m에 걸쳐있는 인공님이다. 주로 100년생 내외의 입함나무로 조성된 이 숲에는 팽나무, 건팽나무, 사철나무 등이 많다. 자연에 대한 겸손과 지혜는 삶터를 평안하게 만들었다. 고흥반도는 아주 크다. 땅 농사도 바다 농사도 모두 엄청나다. 날이 굳어 청정해역을 볼 수는 없지만 배들의 몸놀림이 활발하다. 살 때만 비싸지 해 먹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한다. 싱싱한 개껏만큼이나 입놀림도 유쾌하다. 양이 많아. 이런 거 양태도 맛있고. 아, 양태. 네. 일기가 고르지 않아 애를 태웠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백토물에 담궈서 분장하는 덤벙분창이다. 유약은 장석, 참나무재, 백토 등으로 만든다. 두 번째 불이 남았다. 지난 겨울 수행자처럼 살아왔다.
촛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정화수를 떠다 놓고 삼배를 올렸다. 밤낮으로 불을 벗삼아 섭씨 1300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불은 높은 곳으로. 불은 닷새 동안 계속된다. 해가 지고도 저녁바다는 잠들지 못한다. 봄을 앓고 있는 것이다. 삶의 현장은 예술판이다. 그 속에는 자연과 인간의 삶이 어우러져 있다. 모처럼 환한 햇살에 섬도 졸고 있는 듯 고양이 깃털처럼 가볍다고 했던가. 물때는 매일 변한다. 도해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알아듣기 힘들다. 그 물이 빠지면 깃발이 바다 밭의 경계가 된다. 그 경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비자나무숲 3,300여 주가 군생한다. 아쉽다. 비가 뿌려 그 고운 자태를 제대로 볼 수 없다. 햇살이 없으니 빛깔이 없다. 금탑사에서는 절 주변에 가득한 비자나무 열매로 강정을 만들어 다식으로 사용한다. 비자 강정은 열매를 까서 볶은 후 올리브와 옥수수 조청을 섞어 다시 볶는다. 하셔야 돼요. 공장미로 볶아 볼까 또? 공당도 괜찮던데요. 요새 따서 말리지. 이제 자꾸 먹으면 비구니 절에 보살들이 가득하시다. 주지스님을 모셔 찻잔 속에 매화 한 입 띄우고 한 소식 듣는다. 만덕산 개울 끼고 절속이 괴괴한데 물길만 겨우 발자국 나 있네. 굴뚝엔 냉갈빛 눈발에 어둡지고 군불 지핀 꺼벙한 중 여닫는 문소리가 늦은 저녁 산울림. 이 산 저 산 맞닿네. 이 땅에 야생화를 기록해온 윤영일, 고흥 야생초연구소, 고흥 자연생태보전회, 그가 소속된 지역단체들이다. 모두 아름다운 고흥이 화두이다. 눈비의 세월을 이겨낸 야생화들, 지난 삶의 곤궁함을 화들짝 풀어헤친다.
오리나무에도 물이 많이 올라있다. 나무 열매는 색소를 갖고 있다. 오리나무 천연염색에서는 백반을 물에 녹여 매염제로 사용한다. 색깔이 더욱 짙어진다. 안할까? 양파 껍질 또한 훌륭한 천연 염료이다. 녹슨 철로 색을 안친다. 염색 체험 현장에도 부부가 발벗고 나섰다. 나는 대로 가족들과 더불어 작은 음악회도 꾸려간다. 서양 화가 박성화는 도시 생활을 접고 이 미술관을 연 지 11년째이다. 지난 1일부터는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정미의 작품을 전시해 놓고 있다. 도화헌은 작은 미술관인데도 감동이 아주 크다. 먹으면 된대. 맛있어. 나 안에 있잖아. 봄 날씨가 고르지 않아 아주 힘들었다. 조금만 더 맑게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갓 태어난 작품들이 숨을 고르고 있다. 흙과 물 그리고 불이 빚은 고고성. 검은 테토에 흰 화장토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어린 사슴을 닮은 섬 전체가 병원이다. 소록도 국립병원은 일제 강점기에 세운 자해의원에서 시작한다. 이 예쁜 섬은 인권유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사망자는 검시 절차를 마친 뒤에야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고 시신은 화장되었다. 60년대까지 한센인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격리시켰다. 경계선 도로 양편으로 갈라선 채로 한 달에 한 번만 면회를 허용하였다.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옵시다. 아무 법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옵시다. 시인 또한 한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흥 출신 청경자 화백의 꽃과 여인들. 환상의 여인들 속에 다소곳이 있는 길례 언니. 학교 선배며 소록도 병원 간호사였다. 계속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 이게. 고마워요. 하고
너무 말라서 제가 주부를 데가 없어요. 아까밖에 노란색 상의의 자원봉사자들 봄을 닮았다. 밝고 명랑하다. 그들 스스로 백이천사 운운하지 말라고 했다. 그냥 좋아서 한단다. 그렇다. 인간의 말에 그들 모습이 훼손될까 두렵다. 저희가 물론 실질적으로 식사 수발도 해드리고 뭐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대소변 받아내고 이런 도움은 당연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것 말고도 너무 외로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뭐 8, 90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적에 이제 강제로 이제 가족하고 생이별을 하고 여기에 이제 내몰리셔서 강제 노동하시고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라고 해도 자식들이 이제 잘 찾아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뭐 손자 손녀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손자 손녀가 그 할머니가 계신 줄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풍경과 상처는 서로 넘나들며 존재해왔다. 아마도 그게 삶의 무늬가 아닐까. 그게 삶의 나이테일 것이고.